EQL에서 2만원짜리 생활 쿠폰이 나와가지고 요거를 좀 써야겠더라고요. EQL을 연락 뒤졌는데 5만원 이상의 제품을 샀을 때 2만원을 깎아주는 거여가지고 요게 할인율이 똑같으니까 굳이 막 비싼 거를 살 필요는 없고 제일 합리적으로다가 5만원 언저리에서 써먹고 싶더라고요. EQL 겁나 뒤지고 뒤져서 반지를 하나 사기로 했어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액세서리 중에서 그나마 하는 게 반지여가지고 저 귀도 안 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귀걸이는 할 수가 없어. 할인받아서 반지 하나 사려고요. 29cm는 왜 돈 안 주지? 결제 완. 83,000원짜리인데 2만원 할인받아가지고 63,000원에 네, 구입했어요. 안 사면 0원이었지만 어쨌든 2만원 싸게 사서 기분이 좋습니다. 일주일 걸린다고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쯤 올 것 같고요. 오는 대로 영상에서 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영분은 그 청산 뉴스 같은 말빨로 만드세요. 그녀가 틀리던 무기는 이 사실을 온 국민 식구들 눈치를 놓게 돼. 우리 내가 너의 시대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옆길로 샜으면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됐을 거예요. 공대를 졸업했던 나이에 그런데 공기는커녕 누군가를 향한 아주 깊은 투지를 불태웠죠. 나도 이 대회에 참가합니다. 자신 있지? 마음에 뿐 아니라 유달리 예민하고 괴상한 행동 때문에 겉돌던 학생이 날씨 너무 좋은데. 대박, 공사 끝나. 여기가 어디냐면 미포입니다. 아, 청사포입니다. 청사포.
오늘 아침은 카라카라 오렌지 샐러드입니다. 아니 케이크도 너무 맛있는데요. 전제 해보면서 호로록 다 먹었잖아요. 안식점 갈 때 이거 따가려고. 저 도시락. 이거는 뭐야? 막 잘 커? 응. 이게 떨어지지 않아? 그거 그냥 물에 담가놓은 거야. 거기 뚜껑이 내려가지고 무한 전날 영화였지. Everyone. 뭐라고? Everything. All at once. Every. 뭐야? 야, 쟤 이렇게 많은데? 약하는 기분이야. 보수가 들어있는 티란 전쟁 때 공급됐던 오리지널 안경이에요. 요즘 이런 형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안경에 오리지널 안경을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자 돼 있는 거는 실제 보안경으로 사용되었고 60년대 정도. 아, 나 외동이 내렸잖아. 아, 나 슈퍼스타가 한 번도 안 걸었어. 우리도 한 20분 기다렸어. 가운데로 오시면 되세요. 아, 정말 반질반질하다. 아르피냐 그러면 언제가 할 수 있는 거지? 몰아보는 거 어, 지금 이 장면 나오거든. 오케이. 근데 왜 돌아서 그랬을까?
야, 문 좀 닫아. 열려있었어? 어. 문 좀, 이거 고리를 해야겠다. 문도 옛날 문이라서 그래. 야, 날씨 진짜 좋네. 내일 왜 비가 오지 않아? 네, 정혜경 씨는 저의 의뢰인이시고요. 10배가 된다던데. 반만 더 하자. 귀엽다. 진짜로. 미역이 원래 이렇나? 그래. 기장 미역이 좀 더 특별한 것 같다. 선생님이가 좋으셔서 왔다. 일단 건강해져야 돼. 됐다, 됐습니다.
okay. Ken's just a really good friend. And this is... He's okay. 네 진짜 공부를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 직업하네. 소름. 헬로? 헬로? Yeah, Aaron. You like my drawings? They're really doing what you could be. No, I was wrong. Barbie gave up. The Kens won. Make it better. I can't make anything better. I'm the one who ruined Barbie Land with my stupid drawings. I love you, Kens. The fuck in my soup is this far? Why do all of us have made me immune? 너무 많이 불가시켜 줄까? 저거에 대한 해석도 좀 있었잖아. 내가 안 불러? 간을 굴쳐? 응? 먹어볼래? 와, 와, 잘 먹겠습니다. 니가 예쁘게 먹었어, 이렇게. 삼치기, 삼치기, 삼촌. 부부가 재건곡이 없어졌죠. 그 놈들은 복은 복인지 아는 놈한테 가야 복입니다. 우리는 그걸 원했으나. 맛있겠다. 치즈 추가가 안 된 치즈 없는. 이번 달 전기세가 나왔습니다. 15,000원 나왔어요. 8구짜리 멀티탭이에요.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후기가 많은데 어마무시하게 크네요. 이 멀티탭이 너무 간지나 보여가지고 가격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작가분에 일단 담아놨다가 입고 살았는데 친구가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봐가지고 냈다 질렀어요. 거실에서 쓰는 멀티탭이 4구짜리인데 이게 너무 모자라서 8구짜리로 갈아주겠습니다. 진짜 길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무실 같은? 공장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4구짜리 멀티탭입니다. 오늘의 집에서 원플러스 하길래 구입했던 멀티탭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로 갈아줄게요. 짠! 대충 10년 만에 헌터를 샀습니다. 장마철 되고 나면 못 구한다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샀는데요. 두 개 중에 엄청 고민하다가 이걸로 샀거든요.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예쁘다. 와, 헌터가 진짜 유광이 진짜 예뻐요. 그래가지고 유광으로 재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헌터에 또 이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요
디자인의 유광이었으면 진짜 미치도록 예뻤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무광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무광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아무튼 마음 될 때까지 잘 신을 겁니다. 새 신발이어가지고 꽁냄새가 엄청나요. 헌터 기본이냐 또 버클이냐 일주일을 내리 고민하다가 결제를 갈겼답니다. 여러분들 빨리 계시고 싶어요. 사이즈는 230으로 구입을 했거든요. 발 사이즈는 큰데 부츠다 보니까 헐거운 느낌을 입고 양말 신고 신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고민한 거였는데 실물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만족스러워요. 요거는 언니가 카페트랑 같이 보내준 핑카 트렁크예요. 이거 너무 귀엽다고 골라가지고 보내줬어요. 반지를 하나 야무딱지게 샀는데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포틀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뭐냐 설명서 들어있고 상자 깠는데 소나무 냄새가 확 납니다. 지퍼백에 딸랑 담겨져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왕반지 샀습니다. 왕알반지 제이드라는 컬러였는데 제 탄생석이랑 깔이 비슷해 보여가지고 이 컬러로 샀습니다. 제가 검지랑 중지에 끼고 싶어가지고 사이즈를 11호로 했는데 다행히 검지에도 잘 맞고 중지에도 나름 잘 맞아요. 번갈아 가면서 끼려고요. 제가 이번에 산 애플워치가 셀룰러 모델이어가지고 개통을 해야 되거든요. 공휴일이어가지고 고객센터 연결이 안 돼서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지금 3일째 개통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답답스럽네요. 오늘 아침은 귀리밥, 친구가 끓여준 미역국, 먹고 남은 연어회, 그리고 미역무침 깻잎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핑카 트렁크 반바지 개시했습니다. 소름이랑 산책 다녀오려고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요새 산책 필수템 선글라스. 소름이랑 나갔다 올게요. 오늘 간식은 버섯 볶음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 TV가 정확히는 인터넷이 고장났어요. 제가 아침에 이거 멀티탭 연결한다고 전원을 그냥 다 뽑았는데 그 이후로 인터넷, 유선 TV가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조은이님께서 부산에 와 계세요. 은희님이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같이 저녁 먹고 선지 오코티어를 보기로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화장품 담아 갈게요. 노에토 파우치 빗, 전에 광고했던 빗인데 제가 머리를 많이 빗어줘야 돼가지고 빗도 들고 다니거든요. 다이소에서 산 파우치인데 안에 카메라 배터리를 한그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는 예들이가 선물해준 캔디예요. 이거는 에어팟 짝퉁 블라우 퐁크트. 암튼 짝퉁 에어팟이에요. 빅시아 카메라. 가방은 아떼 제품. 이것도 제가 광고했던 거예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태국 놀러 가시는 분들 이 소박 캔디 쿨링 워터멜론 캔디를 꼭 사오시길 바랄게요. 맛있는데 입도 하얘지고 입안을 리프레시 시켜주는 캔디예요. 과자 봉투처럼 이렇게 냅다 찢어져가지고 집게로 쪼매놔야겠어요. 그리고 가죽 자켓에 비아플레인 반팔 티셔츠, 뉴딩 조거에 앞대 리본백을 맸습니다. 사우티 보러 다녀올게요. 커피를 갖습니다. 너무 좋다. 그지? 나 여기 처음 와봐. 아니, 들어가면 깨끗하다고. 깨끗해야지, 호텔이. MBTI 같은 거 맹신해? 어, 완전 맹신. 엠플라잉인 거 알아? 깜짝 놀랐잖아. 약간 휴대폰 타임. 선재가 지금 누워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7화가 좀 재미가 없는 거야. 7화가 돌아왔을 때잖아. 하품 계속하고. 얘는 그냥 사이코패스인가? 얘네 과거로 돌려보내야 돼가지고. 진짜 재밌는 거야. 유튜브에 해석이 있거든? 해석 보면 진짜 개재밌다 이거. 얘가 사이코패스... 인 이유에 대해서 나오거든. 그 사람이 해석인 거야. 귀가 잘 안 들려 이래가지고 그 의자에서도 박박 긁잖아. 근데 그게 까드득 까드득 소리 들으려고 키에 방울 달려가지고 딱따라. 그것도 그냥 소리 때문에 그런 거에 예민해가지고 소리가 임 솔 솔이. 그래서 소리 안 들려. 그래서 집착하고. 저 머리가 누구 머리지? 그거 아니야? 김남수 머리 아니야? 어 약간 그거다. 어 나 저 야상 있었는데 몇 년도인지 알고 싶네. 얘기하느라고 몇 년도 뜨는 거 못했어. 아, 30분이가. 이야, 대단한 여행을 한 것 같네. 썸네일부터. 많이 먹었네, 맛있는 거. 끝까지 봐주자. 40초나 되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 홍콩 느낌이 너무 좋아. 가보고 싶긴 하다. 내년에 갈 수 있나? 한 4월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4월까지는 그나마 갈 만한 거. 맥주 시켰는데. 너무 맛있겠다. 언니 고수 먹어. 나 원래 못 먹었는데 이제 먹어. 아니 고수를? 샴푸 맛 나잖아. 처음에 그렇다 생각했거든? 교훈해 먹다 보면은. 외국 사람 다 됐네. 만두 맛있겠다. 나 만두 좋아하거든. 중국에 만두 개 많잖아. 그니까. 나 대만 건데 만두를 하나도 안 먹었어. 그 밥을 안 먹잖아. 나 근데 만두가 유명한 줄도 몰랐어. 만두를 안 먹고 뭐야? 예쁘다. 고딩채로 자막을 넣었는데 나 내한테 많이 질리거든. 나도 뭔가 약간 영상분들 지겨울 때 맨날 글씨 바꾸잖아. 딩채 예쁘네. 조선 분리. 나 이렇게 유튜버들끼리 가면은 이 앞사람 영상이 궁금해. 좋다 언니. 들어가서 보는 다른 시점. 아니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많이 흐린데 가면 안 되겠다. 이야. 이야. 왜
결심했어. 나 여행 갈래. 그러니까 아, 가야지. 갈래. 호주 여름에 갔잖아. 거기 호주 날씨는 여름 되기 직전이었거든, 바로. 겨울 끝물. 추웠어. 근데 호주는. 비추야? 나라 자체는 그냥 진짜 여유고. 근데 서양 바이브가 그런 건 좋은데, 재미는 동남아가 훨씬 재밌어. 밤에 할 것도 없고, 재밌는 좀 들었다. 멜버른이 재밌대. 주변에 호주 갔다 온 사람들 다 멜버른 가라고 하더라. 멜버른에 멋쟁이도 진짜 많고, 빈티지 작가도 좋아하면 그런 것도 엄청 많고. 아, 맛있겠다. 저거 뭐야? 저거 생선찜, 마라 생선찜이거든? 졸라 맛있음. 맛있겠다. 신발 신었지? 네, 신었어요.